다음은 넥슨 GT입니다. 자, 넥슨 GT는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자, 지금 당기 순이익이 계속 누적이 손실이 오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적자폭이 커지면서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사내 현금 흐름은 뭐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적자폭이 두세 배씩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면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자, 넥슨 GT 작년에 8월 달에 저점을 찍고 뭐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계속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N자로 때려맞고 밀리고 있는 전형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이 종목이 누적적으로 이렇게 때려맞고 밀리는 거, 이건 매물벽이 굉장히 두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오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때려맞고 밀린다. 이건 기술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두틱 세틱으로 다 잡아냅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런 구간, 이게 다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 수익률이 현재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 다음에 추천을 했던 저 붉은 태양이 지금까지도 2년 동안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개중에 뭐300% 500% 1000%씩 올랐던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쳤기 때문에 다 팔아먹었고, 아직 꼭지 목표가가 치지 않았다라는 종목은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넥슨 GT는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게임 업체의 특성상 게임 업체는 고평가 종목입니다. 원래 제약주, 게임주, 뭐 엔터주, 뭐 이런 종목들은 다 고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평가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게임 업체 같은 경우 거의 모든 종목이 다 고평가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고평가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제대로 한번 물려버리면, 물려가지고 영업이익이 회복을 못하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정석에서 여러분들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딱 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는 사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전이 있는 미래 투자 사업, 요새 뭐 흔한 말로 뭐 AI, 4차 혁명 뭐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많죠. 근데 그때가 지나가면 그다 쓸데없는, 이미 시장에서 다 인정이 돼주고 때가 흘러가면 그 값어치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그런 종목 잘못 들어가면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 중에서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지금 옛날에 닷컴 버블 있었을 때, 그때 이후로 미래 투자 값어치가 있는 업종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상승세 올라가는 종목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올바른 눈으로 보셔야죠. 주식은 어떤 걸 보시면 되냐? 아, 잠재 자산을 보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 잠재 자산, 저 시뻘건 거, 그런 종목, 잠재 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하면 여러분들 재산이 무조건
더블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자, 지금 넥슨 GT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지금 적자폭이 점점 커지면서 기술적 반동 구간에 올라올 때마다 때려맞고 밀려고 때려맞고 밀리는 건, 이거는 이 종목을 끌고 올라갔던 작전 세력들 물량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그 구간 구간마다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자, 동종목이 영업이익이 어느 날 갑자기 흑자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작전이 걸리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올 때마다 때려맞고 밀린다. 자, 한 가지 참조적으로 말씀드리면 게임 업체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 구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빠른 시간 내에 7,500원 대충, 아, 7,900원 정도 되겠네요. 7,900원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변곡 구간을 겪고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만원을 돌파 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종목은 다시 때려맞고 밀린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중장기 홀딩 하시면 그냥 떼돈 버는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